집에 가면 각자의 방, 각자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아무래도 텐트 생활을 하게 되면 확실히 가족의 그 끈끈한 정은 있는 것 같아요. 장난도 간지럼도 태우고 막 이러면 서로 끌어안아주고 막 부대끼면서 장난치다가 잠들고 그러면 캠핑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세종에서의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길빈 부부가 먼저 아침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길빈맘. 커피 다 내렸습니다. 오, 향 되게 좋은데? 잘 내려졌나 모르겠어. 잘 내렸는데? 저 흐린 건지 진한 건지 모르겠네. 괜찮아. 진하면 물 타먹으면 되지.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일상을 떠나 둘만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여기서 자니까 편리하긴 한 것 같아. 그치? 왜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밖에 외부 소리도 텐트 같으면 더 크게 들렸을 텐데 들리는 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근데 난 아직은 텐트가 좀 익숙한 거야. 10년을 넘게 수많은 텐트에서 잡았으니까 그런 거고 다음에 캠핑 갈 때는 텐트에서 또 다시 자자. 아, 나야 좋지. 캠핑카에서 편안하게 감상하는 일출도 색다르네요. 그죠. 이제 아침 산책에 나서는데요. 짠. 아이고. 오늘은 한적한 시골 마을을 천천히 걸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집에 좋아. 여기도 마을이 조용하니 좋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기만 한 이곳을 두 사람만의 시간으로 채워봅니다. 그들이 있어봐. 응? 슬기 일어나봐. 우리 오빠, 우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갖고 산책하기가 좋다. 그렇지, 집에서야 산다 쳐도 캠핑장 와가지고는 당신하고 진짜 오랜만이네. 몇 개월 만이죠? 난 작년 여름에 가고 여름에 휴가 가고는 처음 나온 것 같아. 몸도 아팠고 그래서 그런 거지. 몸도 바빴고 머리까지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야, 진짜 좋다. 이건 진짜 엄청난 추억거리야.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 나선 산책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두 사람은 언제부터 함께 캠핑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18인가 이제 19살 때 저희 어머니랑 가평으로 텐트, 그럴듯한 텐트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같이 고등학생인데 저희 어머님, 저희 셋. 그래서 어머니는 가운데 누시고 저 이쪽, 이 사람 이쪽 끝에. 그때도 그렇게 해서 놀러 다녔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할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허락을 해주신 거 보니까요. 그때부터 이 사람도 아, 이게 해도 괜찮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 그런 계획을 짜서 이제 한 거죠. 집에 가면 각자의 방, 애들도 각자 방에 각자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아무래도 텐트 생활을 하게 되면 양쪽에다 끼고 오롯이 이렇게 딱 부착해서 자니까 확실히 가족의 그 끈끈한 정은 있는 것 같아요. 장난도 간지럼도 태우고 막 이러면 서로 끌어안아주고 막 부대끼면서 장난치다가 잠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잘 때 애들을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캠핑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깔깔깔 그게 경험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애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깔깔깔깔 되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는 아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잘했구나, 잘했구나.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캠핑을 시작했는데요. 그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캠핑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족의 꿈입니다. 올해는 더 건강하게, 건강한 생각. 그렇게 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당신도 건강 잘 챙기자고. 10대 때 만나서 50대 때까지. 자, 17살 때 만나가지고. 시간이 빠르지. 아니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유 기타 소리가 너무 좋은데? 저희 산책하고 왔어요. 산책하고 왔어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어? 우리 신랑은 지금 노래 연습하느라고 완전히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나 이제 조금 더 이거 연습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한번 불러볼게요. 완전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일단 든든하게 배부터 채워봅시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길빈 부부가 준비한 코다리찜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도 아주 푸짐한데요. 하는 건 없지만 어제 대접을 너무 잘 받아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맛에 맞으시고 네,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아침이 지금. 최고로 풍성한 아침이에요. 코다리 김에 반찬 봐, 세상에. 우거지하고 네. 저는 이게 왜요? 코다리를 먹겠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네. 오늘 아침은 미소를 부르는 아침이다. 야. 너무 맛있어. 깻잎찜도 드셔도 돼요. 맛있어요. 평소에 그 캠핑 나오게 되면 어떻게 음식을 거의 가지고 오시는 편이신가요? 해서 드시는 편이신가요? 애들이 있을 때는 100% 와서 제가 했거든요. 네. 둘이 다니니까 그냥 좀 간편하게 하자. 그래서 냉장고에 만약에 먹을 게 가는 시점에 있으면 그대로 들고 가서 해먹고요. 안 그러면 그 지역을 가서 장을 봐서 해먹던가 아니면 그 지역 맛집을 가서 먹던가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음식이 하고 싶을 때야 맛있더라고요. 맞아. 하기 싫을 때는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짜증내서 음식 주면 음식도 짜증나. 이상하게 간도 안 먹고 더 맛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을 때 하면 기가 막히게 제가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이 음식이 같은 걸 먹어도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같이 먹고 나와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죠? 틀려요, 맛이. 특히나 캠핑 와가지고. 맞아, 맞아. 정답이야.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쳤으니 이번엔 바람길님이 멋진 노래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고 제가 이제 길빈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든 날 모든 순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네. 좋아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 노래 가사가 제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어가지고 10대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누가 부르냐에 따라 그 연령대별로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야, 이게 가사가 보니까 네. 좋아. 가사가 참 좋죠.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받은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막 힘든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는데 막 이제 그런 게 필름 지나가듯이 막 이렇게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해 버렸어요. 10대, 20대하고 다른 50대 때 또 다른 감정이 전달을 해줬으면 했는데 너무나 전달이 잘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아침부터 햇살보다 지금 더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더 재밌게, 더 건강하게 잘 지내보자고. 나도 고마워. 우리 50대는 더 행복하게. 그래 그래. 파이팅.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며 세종에서의 캠핑을 마무리해 봅니다. 잘 쉬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이제 캠핑장을 떠나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세종에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캠핑의 이로운 점이지. 캠핑 가기를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캠핑 지기가 향한 곳은 세종시 연서면. 와, 장승이야. 이거 좋네. 어머,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 봐. 향토 박물관. 장승도 좀 특이하고. 직접 다 파신 건가 봐, 나무를 이용해서. 위에 보면은 저거 솥대. 솥대도 딱 있고. 여기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게, 되게 궁금하네. 한번 가볼까?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 건물 안을 둘러보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좀 볼만한 그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이제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전시되어 있는 것은 몇백 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총 소장한 것은 15,000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항아리는 특이하게 생겼는데 언제, 어느 시대 때 건가요? 시대에는 조선 말기 건데요. 조선 말기. 저게 이제 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집에 잡귀가 못 들어오게 하는 앵마지 소예요, 이게. 이게 등잔이에요. 등잔인데 돌로 만든 등잔인데 부엌 등잔이에요. 여기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놓고서 어머니가 불을 댕기고서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부엌에서는 음식을 만들으니까 음식이 탈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건강해라 하는 걸 빌어주는 등잔에다도 그 염원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시는 건가요?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제가 모으는 범위가 주로 이제 세종시 내에 있는 유물들을 모으거든요. 그럼 세종시 내에서 모으는 유물들은 세종시 사람들이 주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집에 어떠한 이유로 이걸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물건이다. 이런 걸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받아오면은 사진을 찍고 그걸 기록을 해놓죠. 아. 그래서 잊어먹지 않죠. 여기 우리 세종시 내에 조상들이 쓰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종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 조상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이걸 좀 잘 정리해서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유산을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모여 이제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게 됐네요. 오래된 캠핑 가족이 과연 캠핑을 어떻게 즐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선물을 했는지 인생에 그거를 진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너무 멋진 캠핑. 아름다웠어. 다음에 어디 갈까? 그러게. 다음엔 어디 갈까? 이 예산국수가 먹을 때만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매력 있어. 오케이, 잘한다. 현서는 캠핑이 어때? 오.